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수입 결산 및 2020년 수입 예산안에 대한 그 페이퍼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2021년도 수입 결산이 저희 후원금이 6만 1,000불 64센트, 행사 후원금이 2만 4,600불이 저희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산이 8만 5,000불, 8만 5,606불 40센트의 결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022년도 수입 예산안은 저희가 이제 2020년도, 2021년도, 그다음에 2022년도 세 가지를 저희가 구분해서 나왔으니까 여기 옆에서 참고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후원금 예산은 6만 2천 불, 그리고 행사 후원금은 5만 1천 불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계가 11만 3천 불 저희들이 수입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표지에 보시면은 교회 후원금과 그다음에 기관 후원금, 그다음에 이사회 후원금, 크리스마스 후원금 상세 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은 보실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2021년 지출 결산 및 2022년 지출 예산안은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2021년도 그 지출 결산은 총계 8만 31불 31센트 저희가 됐고요. 사례비가 4만 1,300불, 그 다음에 행정비가 8,494불 22센트. 여기 행정비에는 일반 사무비, 활동비, 이사회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프로그램 및 행사비가 되어 있는데, 이때 저희가 이번에 지출된 금액은 3만 267불 9센트입니다.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는 11,712불 33센트. 이게 조금 좀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작년 거하고 좀 같이 좀 애드가 돼가지고 이게 좀 추가가 조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구 대회는 사실 저희들이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못하고 있어서 비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세미나, 목회자금 플러스, 콘텐츠 콘테스트, 그다음에 후원 음악회. 그리고 미디어 사역. 미디어 사역이 저희가 작년, 재작년 12월부터 저희들이 시작해서 지금 한 달에 3개씩 영상을 계속 올려놓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저희 지출이 17,204불 76센트.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상세한 내역은 그 다음 페이지. 청소년 할렐루야 대회 수입 및 지출에서는 여기서는 수입한 부분하고 지출한 부분도 같이 제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지출 부분이 11,712불이 좀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린 것은 작년 때 여기에 애드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가 강사비, 찬양팀, 디자인, 라이브스트림, 그 다음에 준비 뭐 2020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작년 때 올해하고 같이 추가된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번에는 학생들이 안에서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축소해서 저희들이 라이브 위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사용 및 수입 지출 예산 보시면은 AYC에서 6,000불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교역협의회에서 2,900불, 그 다음에 CTS에서 1,500불, 뉴욕 누리꾼교회에서 700불 이렇게 지원해 주셨고요. 2021년도 수입 예산은 AYC에서 한 8,000불 저희가 이제 지원 예상하고 있고요. 교회협의회에서 3,600불, CTS에서 3,600불, 늘기품교회에서 1,200불, 그 다음에 광고후원에서 3,200불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600불을 저희가 미디어 사역에 대한 그런 지출 예산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